포르쉐에 내년 출시할 전기 스포츠 커미션 이 모델명은 타이칸. 사진, 포르쉐 미션 2 콘셉트. 데일리카 김송이 기자, 포르쉐가 미션 2의 공식 모델명을 타이칸으로 확정하고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11일 포르쉐에 따르면 포르쉐는 최근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 스포츠 커미션 2의 공식 모델명을 발표했다. 미션 2는 향후 시장에서 활기 넘치는 젊은 말, 라이블리형 호스를 뜻하는 타이칸, 테이컨으로 명명된다. 포르쉐는 모델명 타이칸에 대해 지난 1952년부터 브랜드를 상징하고 있는 포르쉐 크레스트 속 도약하는 말의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포르쉐 미션 2. 포르쉐 차량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모델의 특성과 연관이 깊은데 박스터는 박스 엔진과 로드스터 디자인의 결합을 의미하며 카이엔은 SUV의 강렬함을, 카이맨은 날카롭고 민첩함을 뜻한다. 파나마라는 역사적인 카레라 파나메리카나 장거리 레이스 우승을 기념하는 뜻과 함께 그란 투리스모 세단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어로 호랑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마카는 힘과 유연함, 매혹, 역동성을 함축하고 있다. 타이칸은 포르쉐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은 첫 번째 전기 스포츠카의 출시를 강조하고 있으며 올리버 블룸의 올리버 블룸 포르쉐 AG 이사회 회장은 포르쉐의 전기 스포츠카는 강력한 성능은 물론 장거리 주행 능력까지 갖춰 자유라는 단어를 단적으로 상징한다고 말했다. 사진, 포르쉐 미션 2 콘셉트. 포르쉐 타이칸은 최고 출력 600마력, 440kW를 발휘하는 두 개의 BSM, 퍼머넌틀리 익사이티드 싱크러너스 모터를 장착.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5초가 소요되며 1회 완충 시 주행거리는 유럽엔 EETC 기준으로 최대 500km를 기록한다. 포르쉐는 오는 2022년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등의 기존 대비 2배 늘어난 60억 유로, 한화 약 7조 5,96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추가 30억 유로, 3조 7,984억 9천만 원, 중 5억 유로, 6,331억 6,500만 원은 타이칸의 변형 및 파생 모델을 개발해 10억 유로, 1조 2,664억 3천만 원은 현행 모델 라인업의 전기화 및 하이브리드화를 위해 투자한다. 이외에도 새로운 기술과 충전 인프라 및 스마트 모빌리티, 생산 부지 확장에 수억 유로가 투입된다. 한편 포르쉐 타이칸은 내년 공식 출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